그리고 오전 9시 부교 위에 동생들이 모여 있는데요. 뭔가를 보고 있는 혁이도 보이고 진영이는 기타를 들고 서 있네요. 지금 있는 데보다 한 발씩만 이렇게 옆으로 조금 벌려주십시오.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는 수록까지 훈련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연습하는 듯한 분위기인데요. 대체 무슨 일일까요? 설명은 선생님, 프로포즈 한다니까 제가 더 떨려. 그럼 분대장님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? 올해 3월에 결혼은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고 안식은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. 그럼 문신은 지금 뭡니까? 이거는 와이프 이름입니다. 국내 가면은 뭐 악세사리 못하니까 절대 반지를 만들어야 합니다. 절대 반지가 맞습니다. 프로포즈 어떻게 했습니까? 프로포즈는 제가 군인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휴가 나가서 막 사람 많은 데서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단둘이 가서. 그럼 아직 안 한 겁니까?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? 꽃을 주긴 했는데 그것도 제가 멋있게 백송이를 선물해 주려고 갔습니다. 꽃집에 10만 원을 들고 왔는데 이 정도 살 수 있겠지 했는데 50송이밖에 못 샀습니다. 그래서 그걸로도 고맙게 해서 받아줘가지고. 무조건 프로포즈는 해야 되는 겁니다. 프로포즈를 저희가 부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? 예. 부교를 하고 견우하시냐? 프로포즈라는 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거기 47페이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. 여자에게 프로포즈의 환상은 주지만 앞으로 의미와 기술을 좀 부여해라. 그렇죠. 라는 말이 거기 써 있습니다. 부교를 그렇게 만들어서 부교의 끝에 있지 않습니까? 그쪽에서 이제 우리 분대장님이 나오면서 50송이를 이제 줬지 않습니까? 예. 주시고 싶은 게 나머지 50송이지 않습니까? 한 송이를 주면서 1년에 한 번씩 채워가면서 평생을 채워줄게. 뭐 이런 식으로. 장혁의 이병이 정말 좋은 얘기 했는데 그럼 부교 위로 한번 뛰어봅니까 우리가? 부교 위로 한번 뛰어봅니다. 부교 위에서 프로포즈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 잡아갖고 여보세요? 부인? 안녕. 나야. 안녕. 저 밥은? 밥 먹었어. 당신은 뭐 했어? 오늘 일했지. 일했어? 훈련도 힘들고 해가지고. 혹시 당신 보면 힘날 것 같은데 혹시 주말에 모레 면회 올 수 있냐고 물어보려고. 언제요? 토요일날. 29일이요? 응. 알았어. 알겠어. 알았어. 알았어. 토요일에 보자. 토요일에 보자. 자기야. 안녕. I love you. 예! Yeah! 애기 어머니 쌀이 찌개 입이 입에 걸려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. 다시 와이프 신고 와이프 자, 나타나겠죠? 나타나고 장혜빈이 딱 코치를 해주는 겁니다. 아, 여기서 장미꽃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사랑의 세제나 손진영, 이병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사랑의 서약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사랑의 서약. 여기에 좋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. 이게 보니까 음대장일체 이런 말이 써 있어가지고 힘들 때 우는 건 3류다 힘들 때 웃는 건 1류다 그래서 난 오늘도 웃는다 당신을 위해서.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
그럼 잘못하면 이해 돼. 아니 오늘 밤에 글을 쓰실 거면 다른 분 읽어주고 마지막 멘트만. 아 조금, 그것도 저런 것 같아요. 조금 많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사랑합니다 힘이실 것 같습니다. 김대장님 한번 그려드립니까? 어 그림도 그려주신가요? 어 높은 그림이네요. 오 야 잘 그린다 해도 뭔가 미술 쪽에 무슨 그림인 것 같은데 좀 더 하려 난 진짜 다 잡합니다. 못하는 거 없어?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. 지금 있습니다.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. 어, 그 무슨 부탁? 아, 저희 분대장님이 프로포즈를 안 했답니다. 그래서 저희 프로포즈? 예, 저희 분대가 힘을 합쳐서 프로포즈 이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50명 정도가 필요하고 말입니다. 장미꽃 50송이를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. 어떤 프로포즈를 하려고 그렇게 많은? 공명은 부교 아니겠습니까? 음력 50명이랑 장미꽃 50송이? 그렇습니다. 어, 그래 그러면은 뭐 설민호 분대장이 그럼 프로포즈를 위해서 김대장이 힘껏 도와줘야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힘든 날.